서버를 놓고 왼쪽을 지켜요. 왼쪽을 딱 지켰을 때 파트너의 위치는, 파트너의 위치는 약간 요 선에서 이렇게 카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약간 사선으로. 안녕하세요. 네, 브로드리턴의 강태환 코치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한 강소양 선수의 재테크 기술인 대각 라운드 관심이신 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줄 코치는 파트너 구무영 코치 함께 하겠습니다. 네. 구무영 코치 같은 경우는 단식 선수이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여자 단식으로서 지금 나이도 어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다루면서 안세영 선수가 잘하는 재테크 기술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참여 많이 해드리고 그 뒤에 시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슨하러 가실까요? 네. 두 코치가 가운데 한번 서주세요. 네. 가운데 서주시고 네. 서주다가 안세영 선수가 똑같은 라운드 동작에서 클리어 동작, 라운드 동작에서 뭐 깎이 드롭, 그 다음에 대각 드롭, 뭐 다양하게 스트로크 해가다가 마지막에는 라운드 대각선 반스매싱을 때리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일 잘 먹히는 기술이에요. 지금 제가 보는 영상 중에서는 라운드에서 대각 반스매싱 때리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볼 건데, 제가 볼을 올려주면 구문영 코치가 라운드에서 뭐 클리어 한번 치고, 라운드에서 직선으로 깎이 드롭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대각 드롭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운드로 대각 반스매싱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올려주면 라운드만 올려줄게요. 이렇게 들겠다가 라운드 직선, 그렇죠. 또 준비하고 있다가 한 번 더, 그렇죠. 직선 대각 하나 둘, 그렇죠. 이번에 빠르게 가서 대각선 반스매싱,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동작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 나머지 샷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같은 자세에서 빠르게 가서 클리어, 그 다음에 직선 드롭, 그 다음에 대각 드롭, 그 다음에 라운드 대각선 반스매싱 한 번 더 갈게요. 직선, 그 다음에 또 드롭, 깎기, 또 들어가고 대각 드롭, 그 다음에 빠르게 가서 반스매싱 툭, 그렇죠. 요게 요 동작을, 요 샷을 하기 위해서 계속 스트로크 해가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직선 한 번, 그 다음에 또 직선 깎기 드롭, 그 다음에 대각 드롭 하다가 또 대각 반스매싱 빠르게, 그렇죠. 한 번 더, 직선, 그 다음에 또 직선 드롭샷, 또 대각, 그 다음에 또 대각 반스매싱 투, 그렇죠. 이 대각 반스매싱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저는 뭐 복식 선수였고 구무영 코치는 단식 선수였지만, 이게 대각 반스매싱이 필요할 때가 복식에서도 있어요. 동작을 할 때 이게 같은 자세에서 한 동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구무영 코치가 저 보고 한번 올려줄게요. 제가 대신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은 제가 동작을 하나 하고, 동작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볼 올려주세요. 구명 코치가 제가 백핸드 동작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올려주면 제가 스트로크 한번 해볼게요. 동작 한번 하고 클리 한번 또 동작 한번 하고 직선 한 번 더 대각 또 한 번 더 따라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게 같은 자세에서 스트로크가 다양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잘하는 부분이 뭐냐면, 한 동작에서 나와버리니까 상대가 어떻게 공이 올지 모른다는 거죠. 네, 그 결정적일 때 요걸, 이 샷을 쓰기 위해서 빠른 스트로크를 해가는 거예요. 정확하고 빠른 스트로크를 하기 때문에 상대는 계속 움직이다가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 안세영 선수 빠른 토크로 바로 때려주니까 거기서 포인트를 많이 차지를 하더라고요. 안세영 선수 제가 보니까 잘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동작하고 직선 투기요. 또 동작하고, 다시 직선 한 번 더 동작하고, 클리어 한 번 더 밀어놓고 또 동작하고, 이렇게 가볍게 때릴 때 이 라켓을 탁탁 잡아줘요. 손목을 이렇게 라켓 들고 있다가 손목을 이렇게 나와야죠. 이게 약간 깎아서 나오듯이 포핸드를 이렇게 깎아서 나오고 라운드를 이렇게 깎아서 나오고 손목을 약간 틀듯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손목이 이렇게 열어주면서 나와줘야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포핸드, 이거는 라운드 할 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손목을 잘 보면 손목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백포핸드를 이렇게 타점을 좀 최대한 위에서 공을 약간 감아서 친다는 느낌으로 가면 돼요. 깎아치기 같은 느낌.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바로 왔어요. 클리어 한 번. 오. 직선 밖에 한 번. 오. 루츠로 한 번. 한 번 더. 따라와서. 가볼게요. 자, 요렇게, 요렇게 잡아서 한번. 자, 이제 여기로 와볼게요. 공연 코치 한번 와볼게요. 제가 저도 한번 해보고, 공연 코치도 한번 해봤는데, 이 영상이 공연에 도움 될 수도 있고, 뭐, 필요한 적절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사실이긴 해요. 근데 이제, 복식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결정적일 때, 긴 곳을 원할 때, 타이밍을 뺏는 스매싱으로 가볍게 가볍게 때려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타이밍 잡는 게 중요하고 손목을 얼만큼 쓰느냐가 대충이에요. 여기서 앞에서 위에서 감아주고 손목을 순간적으로 감아줘요. 그래야지만 공이 날카롭고 빨리 들어가고 반스매싱 같은 경우는 단위 선수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시범 보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직접 스트로크 하면서 저는 반코트하고 공연 코치는 올코트로 스트로크 하다가 반코트, 올코트로 스트로크 하다가 공연 코치가 찬스가 나왔을 때 대각 스매시, 반 스매시 한번 해볼게요. 저한테 반코트, 올코트로 클리어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이쪽도 클리어 한번 해볼게요. 또 한 번 더 클리어. 이제 대각선. 그렇죠. 오, 좋습니다. 한 번 더. 클리어. 이쪽도 클리어 가볼게. 한 번 더. 아, 이번에 빠르게 갔어. 그렇죠. 한 번 더. 대각. 또 직선. 대각. 또 빠르게 가서. 빵. 투. 그렇죠. 한 번 더. 한 번 더 가볼게요. 대각. 또 직선. 대각. 또 직선. 자, 빠르게. 투. 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연 코치랑 요 대각선, 라운드 대각선 반스매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코치가 아주 반스매시에서 높은 타점에서 손목을 잘 사용하면서 대각으로 반스매시를 잘 때리는 모습을 봤어요. 혹시 저보다 훨씬 더 자세랑 공만 타이밍이 훨씬 빠르고 좋아요. 그래서 공 여러분들이 이 자세를 보고, 많이 연습하시면, 안세현 선수처럼 빠른 대각선, 라운드 대각선, 반스매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공연 코치와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긴장하는데 한마디 하시죠. 제가 딱히 이제 반스매싱을 때릴 때는 항상 타점은 좀 더 높은 데서 그리고 좀 더 손목은 내 생각보다 빨리 죽여준다 생각하고 때려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 공연 코치가 공부대에 출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좋은 선수 내서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하고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